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SK증권 서용원 차장과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죠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 오늘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. 삼성전자, LG전자의 잠정 실적 받아들였는데, 자,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와주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서프라이즈로 나와주면서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기관들의 좀 생실은 매물들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이거에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하는 유가의 흐름들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90배럴당 $90가 좀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커서 훨씬 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최근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연기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는 흐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에서의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두시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하는 상황이 놓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반등 다음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세 자체가 뭐 크게 나온 이유로 장중에 쏟아지기보다는 좀 하락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에서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CPI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재차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3월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겠다라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4월 들어서 상승한 유가까지 반영해서 4월 CPI도 좀 높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는 방향성을 좀 잡기보다는 조금 관망세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실적 확인을 했고 한 단계 넘어갔습니다.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한 오늘 마무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